자, 이제 우리 수업 거의 끝났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혹시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습니다. 전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CRUD에서 D, 즉 delete까지 하면 우리 수업 이제 끝납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좀 크리에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게좀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업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앱의 스테이트 중에서 모드를 크리에이트해서 웰컴으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SS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Selected Content ID가 2잖아요. 이 상태에서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삭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 Delete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또 찾아야지. 이제 찾기도 힘들어요.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컨트롤 안에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풋 태그에 Delete 버튼이 있고요. 그 Delete 버튼은 onChange mode라고 하는 props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된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underbar mode라는 값이 delete로서 얘가 호출된다면 삭제 오퍼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underbar mode 얘 값이 delete이다. 그러면 이제 삭제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페이지 전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삭제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정말 삭제할 건지 물어보면 좋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게 confirm인데, 이 confirm은 앞에 윈도우를 붙여줘야지만 쓸 수가 있더라고요. alert은 그냥도 되던데 왜 confirm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confirm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확인 누르면 confirm은 true가 됩니다. cancel 누르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진짜로 삭제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누구를 삭제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할수 있어요? selected content ID를 통해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자, 그거는 또 우리 좀 원시적이지만 예, 이미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this 스테이트의 컨텐츠 length 해서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순회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id 값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어차피 컨텐츠라고 하는 저것이 나중에 set 스테이트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복제하면 좀더 좋죠. 복제를 합시다. 컨텐츠는 자, array from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의 id가 뭐와 같다면 this 스테이트의 selected content id와 같다면, 그러면 이제 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요거 s로 합시다. 컨텐츠에서 지워야 되는데,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검색을 잘 해보시면 찾을 수 있죠. 자, 뭘 쓰면 되냐면 splice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splic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적혀있기도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울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그 원소의 id 값부터 한 개를 지우겠다 이렇게 해주면 언더바 컨텐츠의 원본을 바꾸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더바 컨텐츠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뀔 것이고 그 값을 바꿨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때려주면 돼요. 더 이상 순회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set state 해서 여기에 컨텐츠의 값으로 컨텐츠를 넣는다. 그리고 삭제가 잘 됐다면 우리는 모드를 바꿔줘요. 뭘로요? 리드로 바꿔준다. 리드가 아니라 삭제를 하면은 보여줄 게 없으니까 웰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돼야 되는데 한 번에 잘 해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릅니다. 경고 정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 여기서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컨펌에다가 리얼리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 그리고 오케이. 삭제가 됐고 웰컴으로 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테이트도 없어졌고 잘 됐네요. 그죠? 삭제가 끝났으면 삭제가 끝났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alert delete 삭제되었음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클릭하고 delete. 정말요? 오케이. 삭제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delete부터는 이제 금방 끝나버리죠?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저기 남해에 저기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단체 멤버들이랑 같이 코딩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안에 오늘 딱 끝내야겠다, 오늘 전에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밤새 달렸는데 정말 끝냈네요. 지금 이제 제가 한 시간 있다 집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딜리트까지 했으면 정말 나 리액트 할 줄 알아 라고 어디서 얘기해도 누가 뭐라,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